세금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종부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과 같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이 됐는데요. 이미 언론상에 예고됐던 내용 외에 추가로 규제 완화가 되는 부분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난 12월 23일이었습니다. 각종 세금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세금별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여러 가지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 부동산 관련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부동산세법, 두 번째는 소득세법, 마지막 세 번째는 조세특례제한법인데 이미 이제 언론상에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야 라고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방송했었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법이 통과될 때 세부 내용 그리고 시행 시기 그리고 경과 규정까지 알아보고요. 이 세부 내용 중에서 알려진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언론상에서 보도가 된 이런 내용 외에 추가로 세금 규제를 풀어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종부세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보니까 과세표준에서 기본 공제금액이 올라갔죠. 1세대 1주택자라면 현재 11억 공제에서 12억 공제로 1억이 올라갔고요. 다주택자라면 현재 6억 공제에서 9억 공제로 3억이 올라갔고 법인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똑같이 공제금액이 없습니다. 0원이죠. 두 번째 세부담의 상한을 보니까 세부담의 상한은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에게 과도한 세금을 걷어가지 않기 위해서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총세액 상당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세금을 가져가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뀐 게 개인의 경우에 기존에는 지금은 일반적인 종부세 중과세가 아닌 일반 과세의 경우에는 세액의 150% 그리고 중과세가 적용되면 세액의 300% 상한을 적용했는데 여기에서 300%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세부담 상한에서도 종부세 중과세가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인의 경우에는 무조건 세액의 150%까지를 세부담의 상한으로 봤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올해 만약에 종부세가 계산이 되면 어떤 금액이든 모두 다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산출된 그 세액을 모두 다 과세시키는 겁니다. 시행 시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처음으로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그러면 이제 내년도 종부세부터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시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종부세 세율 자체도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2주택 이하는 지역을 불문하고 개인의 경우에 주택이 2개 이하일 때는 중과세가 아닌 무조건 일반 세율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0.5%에서 최대 2.7% 세율을 적용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을 불문하고 개인이 주택을 3개 이상 가지고 있다면 이때는 과세표준이 12억 이하일 때는 일반 과세, 그래서 0.5에서 1.0% 세율을 적용받는 거고 만약 과세표준이 12억을 초과할 때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2.0에서 5.0%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세표준 구간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과세표준 구간이 12억 초과 50억 이하 구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구간이 되게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쪼갰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12억 초과 25억 이하 그리고 25억 초과 50억 이하 이렇게 구간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의 경우에는
무조건 최고 세율이죠. 그래서 2주택 이하는 2.7%, 만약 3주택 이상이라면 중과 세율을 넣어서 5.0%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소득세법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첫 번째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만약 부부합산 1세대 1주택자라면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현재 법으로 9억 이하일 때는 그 집에서 월세를 얼마를 받든 100만 원 받든 1000만 원 받든 1억을 받든 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가주택 기준 9억 이하 이 기준이 조금 맞지 않았죠. 왜냐하면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12억이고 그리고 종부세 이제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기준도 12억으로 올라갔는데 이것만 9억이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12억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부부합산 1세대 1주택자이면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이하라면 그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고 이게 언제부터 시행될 거냐? 이제 이거는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서 시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임대소득 그러니까 올해까지 발생한 임대소득이겠죠. 이것은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9억 이하가 비과세다라는 거겠죠. 두 번째, 소득세율도 조정이 됐습니다. 이제 이거는 표를 보고 이해하셔야 되는데 표를 보시면 현재 과세표준 구간이 뭐 1200 이하, 1200 초과, 4600 이하, 4600 초과, 8800 이하 이렇게 쭉 되어 있다면 이 과세표준이 낮은 구간에서 앞으로는 좀 수정을 했죠. 가장 낮은 구간이 이제 1400 이하이고 그 다음 구간이 1400 초과 5천만 원 이하 그 다음 구간이 5천만 원 초과 8800 이하 이렇게 과세표준 구간을 조금 조절을 했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냐면 역시나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적용이니까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했던 과세 기간에 발생했던 소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대로 적용을 하고요. 참고로 이제 비사업용 토지를 팔았을 때 양도세 세율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반 세율에서 10%가 더 추가된 세율을 적용받는데 이건 마찬가지로 과세 표준 구간이 수정이 됐습니다. 1200 이하는 1400 이하로 그리고 1200 초과 4600 이하는 1400 초과 5천만 원 이하가 됐고 4600 초과 8800 이하는 5천만 원 초과 8800 이하로 똑같이 수정이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 이거를 일정 기한 내에 팔면 양도세 필요경비 계산할 때 좀 특별하게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배우자한테나 또는 직계존비속한테 주택을 증여받으면 이거 5년 동안 팔면 안 돼. 5년 지나고 나서 팔아야 돼. 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올해 7월 달에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될 때 그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가 아닌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 이렇게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팔게 되면 양도세 계산할 때 판 금액에서 취득가액을 뺄 때 그 취득가 기준이 내가 증여받을 때 금액이 아니라 애초에 주택을 준 사람, 그 사람이 취득했던 그때 금액을 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라는 거니까 증여를 계획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에 양도한다면 이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종전 규정이니까 10년이 아닌 5년 이 기한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지나고 나서 팔면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세 번째죠. 조세특례제한법인데 이 중에서 첫 번째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월세가 1년에 750만 원 이하일 텐데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하고 7,000만 원 이하라면 현재 세액공제는 월세액의 10%인데 이걸 15%까지 늘려줬고요.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현재 월세액의 12% 공제가 17% 세액공제로 더 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법 시행 전에 월세액을 지급했다면, 월세를 냈다면 이 법 시행 이후에 종소세 과세 표준을 신고하거나 아니면 이제 소득세 결정할 때 아니면 연말정산할 때 이때에도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임대사업자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몰 기한이 연장이 됩니다. 이제 기준시가 전국 기준 6억 이하 그리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는 그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해줬는데 이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더 연장해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농어촌 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주택과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이 농어촌 주택을 주택이 아닌 걸로 봐서 일반 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데 그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그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이 올해까지였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을 했어야 했는데 이 일몰 기한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더 연장해 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농어촌 주택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금액 기준, 그 금액 기준을 또 올렸습니다. 취득 당시 기준 시가 2억 이하, 지금 기준인데 이걸 3억 이하로 1억을 더 올려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농어촌 주택과 같이 맞물리는 게 고향 주택이 있는데 고향 주택의 금액 기준도 2억 이하에서 3억 이하로 1억을 더 올려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정리해보면 먼저 종부세에서 세부담 상한에서 사실 이 150%, 300%가 있을 때 어쨌든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 이 종부세 중과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과세표준 12억 초과할 때 이게 있다 보니까 세부담 상한도 300%가 계속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완벽히 없앴다는 거, 물론 개인의 경우입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각보다 조금 더 규제를 풀어준 거고, 소득세 부분에서는 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고가주택에 대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간 건 역시 또 많이 완화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율표 자체도 과세표준을 뭐 1,400 이하, 또 5,000 이하, 8,800 이하 이렇게 조정한 것도 어쨌든 세금을 조금 적게 낼 수 있는 이런 걸로 좀 봐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이제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가 더 많이 늘어났고 임대사업자가 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는 일몰 기한도 연장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의외로 이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또 이분들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 그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그 기간이 연장된 것도 어찌 보면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혜택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12월 23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내용 외에 추가로 규제 완화가 된 내용들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바뀔 법들이 더 많이 남아있죠.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잘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